김새롬 이찬호 이혼 스캔들 극복 못했다. 방송인 김새롬과 셰프 이찬호가 결혼 1년 4개월 만에 이혼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 언론을 통하여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들려왔는데 김새롬과 이찬호가 최근 고민 끝에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찬호와 김새롬이 2016년 12월 23일 서울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협의 이혼 절차를 함께 밟았다고 한다. 김새롬은 추후 예정대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추후 보도자료를 통하여 알리겠다고 전했다. 김새롬 이찬호 결혼 스토리. 김새롬과 이찬호는 2015년 4월 슈퍼모델 지인들에게 소개를 받은 후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고 한다. 서로에 대한 끌림이 굉장히 강해서 결혼을 결심했었다. 두 사람은 조용하고 뜻깊은 결혼식을 올렸고 8월 말 결혼식을 대신한 식사 자리를 갖고 혼인신고를 했다. 김새롬 이찬호는 결혼 이후 여러 방송에 동반 출연을 하며 인구 부부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로를 향한 애정과 애틋함이 묻어나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예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찬호 셰프의 좋지 못한 스캔들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도 금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찬호 셰프 스캔들. 이찬호는 한 동영상을 통하여 외도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다. 이찬호 제주도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커뮤니티와 SNS로 퍼졌는데 제주도의 한 행사장에서 이찬호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 여성을 무릎 위에 앉히고 다정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 동영상이 퍼진 후 이찬호 외도, 이찬호 바람과 같은 기사가 연이어 터져나왔으며 김새롬과 결혼을 한 이찬호를 비난하는 반응이 상당히 많았다. 이에 이찬호 측은 동영상의 주인공은 이찬호 셰프가 맞다. 여성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여자친구 사람이며 제주도 푸드 NY 페스티벌 행사 뒤풀이에서 사진을 찍고 노는 상황에서 찍힌 것이다. 행사 통역을 했던 알바생이 장난으로 찍은 뒤 친언니에게 보내 퍼졌다고 밝히며 외도 논란은 오해라고 알렸다. 이런 논란이 밝혀지면서 이찬호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했으며 김새롬 역시 활동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했다. 그리고 수많은 루머가 나왔다. 김새롬의 결혼 반지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으며 스캔들 후 별거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찬호 스캔들을 두 사람이 쉽게 극복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스캔들 이후 김새롬이 직접 입장을 밝히며 두 사람이 관계에 큰 변화가 없음을 알렸다. 이찬호 셰프와 저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 김새롬 이찬호 이혼. 그러나 결혼 두 사람의 결말은 이혼이 된 것 같다. 아무래도 김새롬은 스캔들로 인한 아픔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다. 김새롬이 괜찮다고 밝혔지만
스캔들 이후 김새롬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결혼 반지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으며 두 사람이 각자 다른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소문과 루머로 가득했고 두 사람의 선택은 결혼 합의 이혼이 된 것 같다. 김새롬 이찬호 이혼 반응.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 대부분의 반응은 이혼을 잘 했다는 반응이다. 아무래도 이찬호 CF의 스캔들로 인하여 김새롬이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새롬을 옹호하는 반응이 대부분인 것 같다. 그리고 현재 두 사람 사이에 아기도 없는 상태이고 알려진 공인으로서 이찬호의 스캔들이 앞으로도 계속 따라다닐 만큼 이혼이라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되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이혼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찬호 스캔들 동영상에서 보여준 행동은 도저히 결혼한 남자가 해야 할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이혼을 통하여 이런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며 앞으로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이찬호의 경우 유명 셰프로 다양한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스캔들의 당사자이자 이혼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이미지 타격과 함께 앞으로의 방송 활동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두 사람이 결혼을 너무 성급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너무 짧은 만남 후 결혼을 선택하여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았으며 이것이 성격 차이로 이어져 결국 이혼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김새롬 이찬호 CF의 이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분간 두 사람의 방송 활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한편으로는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김새롬이 이혼의 아픔을 잘 극복하기를 바라며 다시 방송을 통하여 호탕한 웃음과 함께 웃는 얼굴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